명성황후는 왜 무속에 빠졌을까? 명성황후는 대원군의 며느리이자 조선 마지막 황제 순종의 친모입니다. 을미사변으로 일본 낭인배들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당하였습니다. 조선 말기 정치적 격변기에 활동했으므로 극과 극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인 흥선대원군과 갈등하여 나라를 망친 권력욕에 불타는 사악한 여인으로 평가되기도 했고, 조선 개화를 추구하며 외세 압박에 시달리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애쓴 외교 책략가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였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황후에 대한 평가는 변화되어 왔지만 황후가 총명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비판자나 옹호자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속에 빠져 국고를 탕진한 여인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존재하며 이 배후에는 황후의 무속 생활을 이끈 진령군이라는 비선 실세가 등장합니다. 황후와 진령군의 만남은 1882년 발생한 임오군란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진령군과 만나기 전에도 황후는 무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조선 말이 숨겨진 역사를 촘촘하게 기록한 황현의 매천야록에는 자칭 의사인 남원의 최석도라는 자가 황후의 지병을 치료해주자 고산군수 남원부사로 임명했다는 기록과 무당들에게 참판 혹은 승지벼슬을 마음대로 주었다는 기록, 경약한 세자를 위해 유명사찰을 두루 다니며 무속에 과다한 지출을 했다는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오군란은 당시 13개월이나 봉급을 받지 못한 구식군인들이 1개월 봉급인 쌀에 겨와 모래가 섞여 있고 양도 부족하자 격분하여 흥분한 민중들과 일으킨 군란입니다. 난을 일으킨 군인들은 황후의 친척으로 봉급 관리를 맡은 선해청 당상 민겸호와 그의 손자 민창식, 대원군의 형으로 재상으로 있던 이최응을 구타하여 죽였습니다. 군인들의 최종 목표는 황후였습니다. 그들은 황후가 자신들을 못 살게 구는 원흉이라고 생각하여 궁궐 여기저기로 찾아다녔습니다. 황후는 난리가 나자 미복 차림으로 갈아입고 무의 별감 홍계운의 도움을 받아 대궐을 빠져나갔습니다. 군병들이 황후 같은 가마를 수색하려 하자 홍계운은 상궁인 자기 여동생이라고 소리치며 막아냈다고 합니다. 황후는 6월 10일 피난하여 8월 1일 황궁하기까지 숨지기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충주 장호원 시골집에 숨어 살던 황후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료해지면서 앞일이 걱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언제쯤 궁궐에 돌아가 다시 고종과 세자를 만날 수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참다 못한 황후는 민흥식에게 부탁하여 근처의 용한 점쟁이를 수소문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한 무녀가 찾아와서 자신을 관왕의 딸이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진령군에 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경성일보 기사에는 충주에서 농사를 짓던 김모의 과부로 소개되었습니다. 진령군은 공손하고 단정한 태도로 황후를 섬겼으며 황후의 말상대가 되어 무료함과 적막함을 달래주었다고 합니다. 황후가 고종의 연락을 받고 궁궐로 돌아간 날이 8월 1일이었는데 진령군은 그 날짜를 8월 초하루라고 정확히 예언했다고 합니다. 그 신통력에 놀란 황후는 곧바로 그녀를 대궐로 불러들이면서 정신적 의지처로 삼기 시작하였습니다. 황후의 신뢰를 얻은 진령군은 수시로 궁궐을 출입하였습니다. 진령군의 요사한 감언이설을 철저하게 믿은 황후는 전국에 기운이 좋다는 선천을 두루 찾아다니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황후는 아플 때마다 진령군이 손으로 아픈 곳을 어루만지면 증세가 말끔하게 사라졌다고 매천야록에 기록될 정도로 정신적 의존도가 높아갔습니다. 병약한 세자 순종 때문에 황후는 더욱 무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자는 어려서 천연두와 홍역을 알았습니다. 성장하면서 임오군란, 갑신정변, 을미사변 등을 겪으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러시아어 통역사로 고속 출세하여 천인 신분이었지만 외부 협판, 한성 판윤을 지낸 김홍류군, 고종에 의해 유배되자 고종 독사를 시도하였습니다. 황제 요리사가 아편을 넣은 커피를 마신 고종은 구토했고 세자는 실신했다고 하며 이 사건으로 몸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세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황후는 무속에 의존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자의 병을 고치려고 금강산 1만 2천 봉마다 쌀한 섬과 돈 10량씩을 바쳤다고 하며 이외에도 전국의 유명하다는 무당들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점쟁이에게 세자를 맡기기도 하였고 절에 바치는 시주도 증가했습니다. 참판이나 승지벼슬을 받은 무당들이 생겨났고 그중 진령군이 가장 유명했습니다.
진령군이 궁을 수시로 드나든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를 의식한 진령군은 궁궐 가까운 곳에 머물 곳을 물색하였습니다. 자신이 삼국지 관우의 딸이라면서 국왕 내외에게 관악묘를 건립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고종과 황후는 창덕궁에서 가까운 명륜동 산 기슭에 북묘라고 불리는 관악묘를 지어주고 무녀에게 진정으로 신령스럽다는 의미의 진령군이라는 호를 하사해 주었습니다. 고종은 꿈에 관우가 현몽했다고 하였으며 관우를 모신 덕분에 이모군란을 무사히 진압하고 갑신정변에서도 무사할 수 있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고종이 절대적인 신임을 받게 된 진령군은 국정을 농단하는 실력자가 되어갔고 진령군의 말 한마디에 황후는 친정아버지 민치록의 무덤을 네 번이나 이장하게 되었고 고을 수령과 관리들이 교체되었습니다. 법무 대신이 되었던 이유인은 진령군에게 접근하여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유인은 진령군의 수양아들이 되어 북묘에서 함께 살기도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추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분개한 사관원 정원 안효제가 규탄상소를 올렸다가 추자더러 귀향을 갔습니다. 청일전쟁 이듬해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과 연합하여 삼국 간섭으로 일본의 야욕을 제압하자 명성황후는 친일파 대신 친러파를 등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침략의 발판을 다지려던 일본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강경책을 준비하였습니다. 당시 일본 공사 이노우에가 발행하고 을미사변에 참여한 아다치 겐조가 사장으로 있던 한성신번은 진령군과 황후를 함께 비판하였습니다. 진령군이라는 자는 늙은 무당이다. 나이는 60에 가깝고 자칭 관제의 딸이라고 하고 요술을 부려 기륭화복으로 남녀를 혹하게 하는 자다. 상하 남녀가 두려워하기를 천신과 같이 대하며 성안의 무녀들은 모두 그 명령을 받아 수족이 되지 아니하는 자가 없다. 이제 조선은 바야흐로 문명의 운수를 향하는 지점에서 그런 요약한 무녀의 횡행을 용납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한성신번은 을미시 사건으로 황후가 죽은 직후에도 진령군이 경성에 잠시 들어왔다는 기사와 몇 개월 뒤 진령군을 붙잡았다는 기사, 재판에 회부되어 있으며 제 아무리 관우의 딸이라 해도 법관에게는 신소를 부리지 못할 것이라는 기사, 그 후 마을 밖으로 쫓아냈다는 기사 등을 연속으로 기재하며 비판하였습니다. 이후 진령군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한성신보를 이어받은 일제시대 친일신문인 경성일보에서는 1933년 기사에 왕궁의 일은 진령군을 중심에 두고 진행되었고 정치 또한 진령군에 의해 제사와 기도로 행해지는 광경이었다며 조선 왕조의 국정을 비판했습니다. 장영숙의 2018년 논문에서는 진령군의 목을 베어 국정 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호소하는 상서가 빗발치는 속에서도 건재하던 그녀가 황후의 죽음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제는 한성신보를 통해 을미시 사건의 본질을 덮기 위해 나이와 출생지도 전해지지 않는 진령군의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명성황후는 초기에는 부정적 이미지가 대세였으나 현대에서는 소설, 드라마, 뮤지컬 등 문화 콘텐츠를 통해 점차 총명하고 주체적인 이미지로 재해석되고 있지만 황후의 무속생활을 이끈 진령군의 이미지는 그 존재 자체로 오늘날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